언약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따로 있는 싸움의 대상을 알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영적 축복인데 이것을 몰라 갈등과 상처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과 싸우지 말라 하신 주님, 본질이 아닌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에 집중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먼저 회복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굽이굽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갔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오히려 문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주신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기억하며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의 사명을 붙잡게 하소서. 더 이상 상처와 실패의 경험 속에 빠져있지 않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40년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하소서.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세일산 연합군의 공격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주님, 내 인생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주님,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두려움에 빠질 때 누구를 기뻐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게 하소서. 사람과 다툼이 일어날 때 사단은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본질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영적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와 시공 초월과 237 빛의 역사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사명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싸움은 가나안의 우상, 이 땅의 문화와 종교와의 싸움입니다. 후대에게 불신앙을 전달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싸움입니다. 복음이 아닌 나의 모든 기준과 배경을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내 경험을 내세우지 않으며 완전 복음, 완전 믿음, 완전 성령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